네, 안녕하십니까. 갸르트비 T4팀 백기력기 상자 가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그대! 테란이요, 테란이 저그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란데! 또 테란이야! 아이고, 밥 먹고 테란전만 하는 것 같아. 아, 테란데 테란전? 테란데 저그전? 또 테란데 프로토스전 한 두 판 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했네. 오늘 몇 승 몇 패야? 6승 1패 했는데 한 테란이 한 다섯 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테란전 참 많았다. 근데 공방 수준이 이래요, 여러분들. 공방에 테란밖에 없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슈퍼채팅이요. 슈퍼채팅은 아이폰은 안되고 아이폰 제외한 나머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는 그 이모티콘 옆에 달러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모티콘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은 후원하는 그 슈퍼챗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르신 다음에 결제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맵 접후전 너무 안 걸려요. 저그가 힘들 것 같아, 그죠? 저그가 선맵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아닌가? 토스는 그냥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토스 테라는 테란 같은 커맨드를 또 들고 나르니까 더 할만한 것 같고, 토스도 원래 셔틀 플레이를 좋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그는 너무 플레이가 한정적인 것 같아. 그래서 저그 유저분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꿀잼 게임 커뮤니티 롤큐로 놀러주세요, 이러시네요. 차단. 롤큐를 왜 여기서 홍보해, 새끼야. 롤큐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홍보하지 마세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그분 많이 계세요. 저그분 엄청 많고 테란분도 많고 토스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우리 클랜은 아닐까? 테란 저그들이 강해 보이죠. 나 때문에 토스가 약해 보이나? 아, 뭐야 이건 또 두 개가. 자, 미쳤네요. 네, 중요한 건 상대방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만 또 아끼고요. 왔는데 아니 잠깐만 여기구나. 아니 상대방 막서치였어? 아닌가? SCP 이제 봤는데 나는. 아, 멀티네요. 이런 링 한번 찍죠? 그냥 생멀티라 링 한번 찌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드롤 한번 가고 이거를 들어오고 펜토리 지운 다음에 가요. 찍었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상대방이 지금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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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글링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사내를 괴롭히는 거지. 갑니다. 링 많이 찍힌 거 못 본 거 같거든요, ESCB가? 어? 이거 그리고 이거 때리고 올 거 같은데? 삐래?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사내방 앞마당 쪽 이거 돌파해서 사내방 이거 피해 바들깍 나왔어! 갑니다. 흥분되네요, 흥분되네요. 매우 흥분됩니다. 본디 가스 지었고요. 저 가스 지은 걸 통해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내방 이거 돌파! 아, 대비하고 있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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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컨트 너무 좋다. 저걸 너무 좋다. 와, 저걸 들어오는 거 보세요. 와, 다리 사이로 막가. 와! 아! 망했다 사령. 아 이거 드론이죠? 예, 드론으로 그냥. 자, 저걸 굉장히 지금 잘 살아남았고 잘 견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이거 짱 좋죠? 후드로 패요. 패패패패패. 자, 난리 났지 사령가. 사람이 다 죽어요! 아이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아싸, 또 잡았다. 도망가. 한 번 더 잡자. 후루루루루! 도망가, 도망가, 후후후. 자, 개 좋아. 개 신나. 야, 이거는 초페스트 플레이가 아니라, 뭘 가야 되냐. 초페스트 가디언을 가볼까요? 뭐 가죠,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초페스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초페스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테크 존나 센 게 뭐지? 울트라? 울트라는 맨날 가잖아. 울트라 말고 초페스트 가디언 이런 거 어때?
그래서 하이브 먼저 가는 거지. 가디언 히드라를 가볼까? 롤큐에서 이티스타 팀을 홍보하고 왔다고. 자, 어쨌든 축축 찍어주도록 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이브를 졸라 빨리 가면서 상대방 테크가 늦어요. 그래서 가디언이 진짜 좋거든요. 지금 진짜 거짓말. 가디언 진짜 좋아. 진짜 좋게 암마나 가스를 지킨 지였는데 테크가 늦어. 엄청 늦어가지고 가디언 진짜 좋아요. 미쳤다. 가디언 각 나왔다. 하이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지겹다. 상대방이 모를 때, 그리고 또 하이브를 그냥 들어간 거 보면은 미타스크 안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때 이제 그 하이브에서 급작스러운 가디언 대박 부대가 나오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상대방이요, 상대방 초반에 저글링한테 엄청 많이 두들겨 쳐맞아가지고 가디언을 갈만한 상황이 나온 것 같아. 갑필패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선 갑필승이죠. 둘은 졸라 찍고요. 성큰으로 버티자. 성큰으로 버티고 몰래 멀티 들어가지고 자 드론 연락 붙입니다. 본진 안마다 오버로드 연락 찍어놓고 가디언을 간 다음에 히드라이스크 가자. 저그의 최고의 럭셔리 조합이라고 하잖아. 가디언 히드라, 가디언 히드라 보여드릴게요. 최고의 럭셔리 조합. 진짜 유리할 때만 갈 수 있는데 진짜 유리하기 때문에 가볼만하죠. 여기 멀티 가져가면 진짜 좋은데 너무 걸릴 것 같은 느낌이라. 오버로드 일단 한 번에 돌려놔요. 일단 미네랄은 최대한 써놓자. 간다. 그죠? 강한 만큼 막히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막히지 맙시다 여러분들. 최대한 열심히 막아야 돼. 일단 사내발 진출 한번 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성큰으로 버티자. 성큰으로 버티자. 다음 가디언을 미타스크 한번에 뽑고 가디언 한번 변태에서 연산을 볼게요. 자. 스커지는 한번 정찰용으로 한번 보내보고요. 그리고 랠리 포인트 이제 바꿔서 여기 구석에 뮤탈 모아. 사실 스캔을 안 보이죠. 갑니다. 어쨌든 뭐 들어온다는 판단을 못하잖아. 이걸 어떻게 들어와. 상대방도 지금 나갔다 돌아왔어. 나갔다. 아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좀 상태가 안 좋네 이런 생각으로. 오베럭스 테크 늦죠. 테크 늦으면 가디언은 개꿀이다. 레이스 없으면 가디언 못 막아요. 개좋아. 상상만으로 침이 나오네. 슈발. 자 뮤탈 존나 찍고요. 자님 팩토리 이제 올리죠. 넌 좆됐구나. 왔다. 모아 돈 모으고 가디언 딱 찍으면 돼요. 가디언 졸라 빨라요 여러분들. 가디언 미쳤다. 이거 초페스트 가디언, 초페스트 럭셔리 가디언 갑니다. 5개. 그리고 이제 가스가 모자랄 거야. 그래서 가스 멀티 하나 먹고 자 여기 멀티 먹을게요. 랄리 포인트 여기다 바꾸고 이제 이제는 그 막 스커지 같은 거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아 뭐야 이거 개쩔어. 사내마 스커지 같은 거 뽑을 필요 없죠. 근데 가디언 나오는 대로 찍으면 되고 가디언만 찍어내다가 여기 멀티는 제가 지킬 수 있는 멀티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개꿀이고. 그죠? 사내마 뭐 스타포트에서 투스타에서 뭐 레이스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가디언 난리 났죠? 아 지혜지 못 막아. 아니 막을 수가 없어. 사내마 지금 테크가 이제 팩토리 올라가기 때문에 스타부터 한참 남았고 이 성근 콜로에 졸라 지었기 때문에 뚫을 수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지었죠? 그래서 이 가디언 때문에 앞마당 다 들고 난리 나는 거죠. 예. 쇼페스트 가디언 좋았다. 아 히드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조금만 버티면. 근데 너무 세가지고 자 승리를 가져가네요.